얼음 낚시의 묘미가 가득한 겨울 저수지. 그곳에 가면은 일상을 벗어난 낚시꾼들의 설레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빨리 끌어요.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아. 그래? 가장대 올 때는 이런 구명조끼를 준비해야 돼요. 예? 좋으시죠? 같이 가, 같이 가. 혼자 가지 말고. 바로 요 와. 이상하다. 어이! 왜요? 미끼 좀 줘. 미끼요? 어, 지렁이 좀 줘봐. 낚시하러 와서 미끼를 갖고 와요? 아유, 참. 그나저나, 네. 어제만큼만 잡혔으면 좋겠어요. 아, 형님도 욕심 너무 많으시네. 네? 오늘은요, 네. 그냥 우리 매운탕거리나 딱 챙기자고. 아이, 그러세요? 그래요. 아, 그래. 네. 이제 시작해볼까? 작년에도 이 저수지에서 재미를 본 최인배 씨 일행은 쏠쏠했던 손맛을 되새기며 내심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어? 야! 왔다! 왔어! 어? 야 이거 왔다! 왔어! 야! 왔다! 이야! 아, 야! 이렇게 고기가 안 잡혀! 포인트를 잘못 잡았나봐! 아, 참! 아니 형님 왜? 자리 옮기려고요? 그냥 아 형님 그만 좀 무시할 거래. 고기 다 날아가겠네 참. 아 알았어. 딴 사람들은 찰 잡더라고. 근데 나만 이제 한 마리도 못 잡고 쬐만한 피엠이 한 마리 잡았단 말이야. 그게 놔두고 있는데 이제 세 사람이 막걸리를 한 잔씩 했다고. 그러면서 나보고 원래 저는 술을 못 먹거든요. 이제. 아 술을 한 잔 하면 잡는다 그래. 야 때려 죽여도 난 술을 안 먹는다고. 너희나 많이 먹고 붕어나 많이 잡으라고 이제 그러고 앉아있던데. 인근에 사는 정현 씨가 나타난 것은 오전 야. 10시경. 야, 그나저나 이거 날씨가 너무 많이 풀렸는데. 그 시각 저수지에는 최 씨 일행만이 눈에 띌 뿐이었습니다. 어이씨, 불안한데. 다 이러는 거 아니야 혹시? 아저씨! 아저씨! 아니, 형님, 아저씨! 저기 저 사람 아는 사람이요? 아니. 거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거기 얼음 괜찮아요? 꽁꽁 얼었습니까? 네, 괜찮아요. 예. 얼음에 들어가 보니까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두꺼워서 갈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그 얇아가지고 조금 상태가 안 좋은 상태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망설였어요. 서가지고 들어갈까 말까. 그런데 저 가운데쯤에 네 분이서 낚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양반들도 나이는 드신 분들이고 보니까 뵌 분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들어갔어요. 아유,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오시오. 그나저나 가운데 얼음 좀 괜찮나요? 글쎄, 우리가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끄떡 없었거든요. 아이고, 하늘에 날씨가 많이 풀려서요. 아, 바깥 얼음이 많이 녹았더라고요. 뭐 오전까지는 괜찮겠죠, 뭐. 그렇겠죠, 뭐. 그나저나 거기 좀 어떻게 잡았습니까? 아, 서너 마리 잡았는데 좀 더 기다려봐야죠. 예, 많이 잡히겠죠, 뭐. 예, 예. 저, 괜찮으시다면 같이 낚시 좀 하고 싶은데. 아이, 그러세요? 아, 예. 같이 합시다. 예. 많이 잡으세요. 예. 예. 오전 내내 푸근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저수지에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 왔다! 오, 이야! 오, 꽤 큰데? 야, 이게 포인트 좋은데요? 이야! 면탄 거리 충분히 나오겠는데? 그나저나 하늘이 왜 이렇게 햇볕이 쨍쨍 내리치나?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지? 혹시 이거 얼음 깨진 소리 아닙니까? 예? 응? 얼음이 깨진다고요? 그러지 말고 어서 우리 챙겨갖고 나갑시다. 예, 예, 어? 예. 어서 챙기자고. 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수지를 빠져나가려면 못 잡아도 100m. 마음은 급했지만 무작정 달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자. 잠깐만. 예. 한꺼번에 다 움직이면 더 위험하니까 한 사람씩 움직이자고. 아, 예. 그러면요. 제가 구명조끼 입었으니까 제가 앞장을 쓰겠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네요. 그게 좋겠구만. 조심해요. 네. 다행히 구명조끼 덕택에 가라앉지는 않았지만 미끄러운 얼음판에서 이실을 끌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 힘내라. 안 되겠어요. 빠진 사람 구명조끼를 입었단 말이야. 입으니까 목 위는 나와 있었단 말이야. 나와 있는데 잡아당기니까 자꾸 얼음은 깨지지. 위에 있는 사람 미끄럽긴 하니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119로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이제 핸드폰을 들고 거기 지역번호를 모르니까 옆에 사람한테 하나 물어보니까 0341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이제 119로 신고를 했죠. 안전하니까 한번 가볼게요. 아, 그쪽도 위험해요. 이리 와요. 얼음 속으로 빠져들어간 정현 씨는 구명조끼조차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빠진 분을 피해서 한쪽으로 가다 보니까 더 얇은 데로 갔는지 어디 저도 어떻게 같이 빠졌습니다. 아, 빠졌는데 처음에 빠지면서 빠지는데 얼음이 가운데가 이렇게 쫙 앞으로 쫙 가더라고요. 줄을 깨지면서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푹 들어가는데 팔을 확 벌려가지고 쉽게 말하고 멍청 깨지게 이런 식으로요. 구멍이 난다든가 그러면 좀 안 좋잖아요. 그래갖고 팔을 벌리면서 깼는데 빠지면서 수심이 뭐 한 길도 넘으니까 일단 수영을 했죠. 엉겨깨를 당황을 해가지고 수영을 했는데 간신히 물 위로 올라온 정현 씨에게 한 가닥 희망이 보였습니다. 물에 빠질 때 함께 떨어졌던 아이스박스가 눈에 띈 것입니다. 이번엔 몸집이 작은 최인배 씨가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서서 나오지는 못하고 아무래도 생각했을 때 온 전신에 얼음판에다 온 전신을 대면은 면적이 넓어지니까 아무래도 좀 빠지는 일이 적 같다고 의자까지 팔꿈치 다 대고 온 전신에 발바닥 이거 보고 전부 다 얼음에다 부착을 시키고 가방 한번 밀어놓고 한 1, 2m 나오고 또 한 번 밀어놓고 1, 2m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최 씨도 무사히 저수지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 괜찮아요. 두 사람이 빠져있어요. 빨리 좀 구해주세요. 지금 이 대원 얼음 좀 들어가 봐. 예. 아게 되는데 어휴 안 되겠는데요. 그곳 얼음이 많이 녹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무다리처럼 무척 흔들리는 상황이었고 쉽게 얼음이 깨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로프 하나만을 가지고 구조활동을 한다는 것은 저나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더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 파출소에 지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성소방파출소는 인원과 장비의 부족을 메꾸기 위해 그동안 각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이루어왔습니다. 네, 사람 빠졌다고요? 어디요? 홍양저수지? 야, 알겠습니다. 곧 출동하겠습니다. 야, 홍양저수지에 사람이 빠졌대. 빨리 가야 되겠다. 이번처럼 순환사고의 경우엔 스쿠버 단체가 지원 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근한 날씨였지만 얼음물 속에서 맞는 겨울바람은 살을 내는 듯했습니다. 괜찮아. 너무 추우니까 물도 차고 그래갖고 한 2, 30분 지나니까 손발에 마비가 오더라고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움직일 수가 없고 그냥 얼음에 팔을 얹고 아이스박스 잡고 구조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지원 요청한 인원이 현장으로 오는 동안 양 씨가 구조됐고 이제 저수지에는 물에 빠진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배를 이용해서 구조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근데 배를 구하게 되면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장비를 착용하고 들어가죠. 종현 씨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체온이 내려가면서 의식까지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저 하루 저수지를 벗어날 때까지도 두 사람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때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봐봐. 대원들은 담요를 덮어주고 머리를 닦아줌으로써 체온 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만 병원 갈까요? 아, 날씨도 좋지만 일단은 안전한가 확인하고 얼음이 들어갔으면 해요. 요즘도 가끔 제가 한 번씩 가보거든요. 시간 나면 그때 구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근데 낚시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뭐 얼음 확인 확실히 하시고 들어가셔서 낚시하시면 되겠고요. 그때 그 긴급한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주신 119 소방대원들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고 이후 대원들은 짬이 나면 저수지를 둘러보곤 합니다. 그동안 세워진 경고판에 구명밧줄까지 걸어놓았지만 왠지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5cm밖에 안 되는데요. 사람들 많이 잡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얼음 습기가 너무 이렇게 두껍지 않네요. 예. 조심해서 시작했네요. 예. 얼음 낚시철이 끝나는 그날까지 낚시꾼들의 안전을 지키는 대원들의 발길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